오늘은 어대산 후리스를 잇고 요세미티 밸리로 떠나는 날입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면 되고요. 산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물이 생겨가지고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개의 도로들이 통제되어 있고 저희가 잘 관광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날씨가 참 애매하네요.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차 주차된 데 앞에 노숙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저 홈리스가 있었어요. 어제 거기 앞에 주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 차고요. 얼른 타야지. 저희는 지금 휴게소에 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할 겁니다. 저기요, 맥머핀밖에 안 된다. 맛있겠대. 맛있겠어. 사왔어요. 맛있게 먹어봅시다. 에그, 치즈, 소세지가 있네요. 아우, 좋아. 천천히 출발해볼까? 드디어 요세미티 파크 입구 앞으로 왔습니다. 왜 길이 차단되는지 알 것 같아요. 홍수주의라고 막 떠 있었거든요. 와. Hey there. Hi. Do you have a national parks pass? No, I get annual pass here. Okay, perfect. Lane number one, all the way to the left. Morning, welcome. Hi. Can I get annual pass for the whole year? Yes. Okay. That's a very cute dog. Thank you. The guide, America the Beautiful Pass, $80, punch for May, going to May 31st next year. Room for two signatures, you can share it. What nationality are you? Are you Korean? Yes. 고맙습니다. Oh. Bye. Bye. We have two dogs. 이게 annual pass라고 미국에서 1년 동안 국립공원을 다 방문할 수 있는 패스예요. 한 국립공원당 차 한 대를 $35로 계산하거든요. 인원수와 상관없이 $80인데 세 군데 이상 방문할 계획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저희가 요세미티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와, 진짜 멋있다. 그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멋있다. 그니까 정말 이야 진짜 멋있다. 구름 저 나무 저 돌을 바위를 구름으로 살짝 가린 것도 멋있어. 진짜 멋있다. 여기는 브라이덜 베일 폭포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이야. 와. 산에 있는 눈이 지금 이제 녹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줄기가 훨씬 더 강해졌다고 하고 여기 트레킹 코스는 물이 좀 범람해서 막혀 있다고 하거든요. 브라이덜 베일 앞에서 찐 행복. 야, 오늘 날씨가 엄청 흐리다고 했는데 날씨가 좋다. 그렇지 않아? 좋은데도 있고 흐린데도 있어. 그렇긴 해.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겠어? 솔직히 얘기해. Yes, right. Teddy bear cup. Yeah. 애기들 테디 베어 컵 말할 때 나 No, it's near bear. 하면 웃겼겠지? 모카 신났어? 오우. 자, 누나 왔다. 누나 왔어. 브라이더 벨폴 트레킹 코스가 닫힌 줄 알았는데 열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0.3마일밖에 안 돼서 한번 걸어가 볼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우비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물은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난리네. 그래 지금 저기 난리네. 크리미도 모자에 달린 옷을 입혔고 오카도 모자를 달린 옷을 입히고. 와. 와. 야, 이게 폭포에서 떨어진 물인 거 아니야? 와, 여기도 멋있다. 이야. 야, 여기 폭포 끝에. 야, 멋있다. 어, 뭐야? 뭐야, 와, 못 들어가나 봐.
아, 막혀있네요. 저희는 뚫려있는 줄 알았는데 길이 뚫려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그지? 진짜 우린 가려 했다. 이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바람에 쓰러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아, 이 건물만 보다가 자연을 보니까 좀 기분이 좋네. 우리 이렇게 산책하다가 사슴 만나고 곰남 만나면 어떡해? 인사해. 아, 일단 얼른 차로 가자. 다음 포인트로 또고! 다른 뷰포인트로 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멈춰서 사진 좀 찍으려고. 이야, 진짜 너무 멋있다. 이게 물이 불어나게 했나봐요. 저 가운데 다리도 잠겨있고. 진짜 오늘 날씨가 그래도 흐린 비 온다 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사진 찍고 올게요.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런 장소가 있을 수가 있을까? 딱 여기가 제일 멋있다. 이 장소 딱 여기 멈춰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진짜 많다. 아, 나도 이러고 싶다. 다음 장소로 저희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하이킹을 하려고 합니다. 로어 요세미티 폴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드디어 가방을 썼습니다. 이렇게 애기들 하네스에 딱 가방에 걸어가지고 고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애기들 가방처럼 이렇게 등에 지지대가 많아가지고 편해요, 생각보다. Thank you. For me, Rania. That's a Pomeranian. That's a Maltese. Yes. Yes. I love it. Oh, it's so cute. Thank you. You're so small. Can I pet it? Yeah, yeah, you can. Can I pet it too? Yes. This looks so fluffy. They're fluffy, huh? Hello, fluffy. So cute. 모카, 너 떨어지겄다. 떨어지겄어. 흐르미처럼 좀 앉아있으라. 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모카야. 야, 여기 좀 이쁘다, 다리도. 걸어 다니니까 비로소 이렇게 강을, 다리를 건너네. 야, 이거 보이시나요? 대사랑, 뒤돌아봐. 잘 나온다잉. 진짜 뷰는 미쳤어. 아, 저희가 어디 갈 거냐면 지금 저기 보이시는 폭포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까지 한 50분 걸린다고 하네요. 가봅시다. 잘 올라갈 수 있겠지? 크리미는 누워있어. 피클 귀여워. 야, 여기가 진짜 이런 것도 그림이다. 진짜 나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그치? 어떻게? 좀 이따 거기 쪽이 로어 쪽 가고 도착한 다음에 할까?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하나 집어가지고 딱 캠핑 장작 스토브 만들면 딱인데. 건너면 폭포가 또 보여. 멋있다. 여기 물고기들이 살까? 근데 물고기 가족이, 물고기가 엄마 아빠 잃어버리잖아. 이게 물고기가 이런 데 살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잘한다고 해도 되나? 그러지. 그래? 여기 보시면 그림 그리는 분도 있어요. 되게 멋있다. 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야, 국내연도 내가 참 좋아하는데 특히 어딜 가나 산을 가나 약간 똑같은 나무 있고 똑같은 경치를 보는 거잖아. 근데 해외 나오면 확실히 우리나라 너무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아. 그런 거에 내가 배우는 것 같아. 나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계곡물에 막 첨벙첨벙첨벙 하면서 막 지나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해봐. 나 해보고 싶었다고. 저희가 거의 다 왔어요, 포인트에. 비를 우리가 필요 없어요. 차에다 두고 왔거든요. 지금 물보라가 아주, 와. 저 앞까지 가기 두렵다. 들어가 봅시다. 모자 잡아야 될 것 같아. 짜잔! 와. 와, 미쳤어, 미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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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미도 본데.
자기도 찍어줄게. 부서올게. 모자가 날라갔어요. 다행히도 물에 안 떠밀려가서 제가 후다닥 주워왔거든요. 와 진짜 조금만 더 멀리 갔으면은 새로 산 모자 오늘 개봉했는데 잃어버릴 뻔. 잃어버릴 뻔. 그래서 지금 사진 얼른 후다닥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유연이가 이상해졌어요. 저기 구름에 가려진 곳이 하프돔 같아요. 여기 이게 하프돔인 것 같은데 구름에 가려졌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프돔이 확실히 보인다고 해서 왔는데 가려졌네요.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엘캐피탈 미도우예요. 아까도 사진 찍었었지만 좀 더 가까운 곳에 포인트 뷰가 있어서 왔습니다. 고목나무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하고요. 여기가 뷰포인트예요. 멋지네요. 이렇게. 근데 올라가기 어렵긴 하고. 근데 사람 나오면 되겠지. 안 되면 잘 안 되겠다고? 그냥 앉은 사람 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저희가 지금 요세미티 밸리뷰로 왔고요. 근데 이제 날씨가 흐려가지고 경치가 좋지는 않아요. 저희가 오늘의 마지막 뷰포인트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터널 뷰고요. 터널이 있어서 터널 뷰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터널 뷰고 보시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어서 브라이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세팅해서 찍어요. 진짜 멋있다. 여기 많이들 감상하세요. 다음엔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보시고요. 가자! 마트로! 고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왔습니다. 요거 마커스 마크 살까? 이거 안 먹어봤는데 마커스 마크 750ml짜리 캣! 하나 샀습니다. 계산하고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묵을 숙소이고요. 여기 애견 동반이 되고 특별하게 요금이 추가되진 않아요. 저기 옆에 건물을 가시면 화장실 안에 샤워 시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용하시면 되고 좀 괜찮아요. 느낌 있어요. 약간 캠핑 온 느낌도 낼 수 있고 뷰는 이렇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침대랑 미니 냉장고, 거리랑 거울이 있고 TV는 없어요. 그리고 저기 에어컨이 조그만하게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틀방을 잘 겁니다. 이따가 저희가 준비 다 되면 밖에 나와서 또 뷰를 보여드릴게요.